안녕하세요. 화공주 한끼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향과 칼칼한 맛이 어떤 요리를 해도 구미를 당기게 하는 고추 기름을 만들 건데요.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벌써 고추 기름이 뚝 떨어졌네요. 고추 기름은 냉장고에 기본 채소,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 재료를 가지고 맛있고 깔끔한 고추 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간 재료는 통마늘 50g, 대파 4대 100g, 생강 30g, 식용유 500ml, 고춧가루 4큰술, 소금 5g 준비해 주세요. 대파 대신 건파 뿌리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모든 채소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다 제거하고 준비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야 기름이 튀지 않아요. 대파 4대는 흰 부분만 사용할 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파 속의 파란 부분을 넣으면 고추 기름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모두 다 빼주세요. 재료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제 고추 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팬에 식용유와 채소를 넣고 강불에서 끓여주었더니 5분 만에 끓기 시작하네요. 중불로 줄이시고 고춧가루 4큰술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불을 꺼주세요. 야채가 노르스름하면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야채가 탈수 있어요. 살짝 식혀진 고추기름에 소금 5g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면 산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다시 백인데요. 고추기름을 필터에 걸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시 백을 깔고 걸러주면 손쉽게 잘 걸러진답니다. 중간에 한번 교체하고 걸러주면 더 깨끗해요.
고추 기름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볶음 요리나 찌개, 마파두부 등에 넣어 만들면 확실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두부찌개에 넣어 먹은 걸 정말 좋아해요. 참고로 고추기름을 사용하실 때 기름 특유 쩐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신선한 기름은 매콤함이 확 느껴지면서 구수한 냄새도 난답니다.